와우 시작했다.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아 인사를 드려보기 전에 저도 보고 싶어요 저의 얼굴을. 지금 저 굉장히 떨면서 지금 이 브이라이브를 켰단 말이에요. 우와 나왔다. 오케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만 21살을 맞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아 처음 지금 개인 브이앱을 켜가지고 저 약 30분 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살짝 터질 것 같긴 한데 와우. Hello,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안녕, 안녕하세요. 하, 그렇습니다. 저 오늘은 여러분 저의 생일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요? 저희의 제목. 저희 오늘 건반 위에 명창 고양이와 티라노. 오늘 저는 1인 2역이에요, 여러분. 명창 고양이 그리고 건반 위에 티라노 둘 다 맡고 있는 정수라고 하고요. 뒤에 보시면. 이 티라노들 많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횡설수설 굉장히 하고 있긴 한데 첫 개인 브이앱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명창 고양이와 티라노의 생일입니다. 박수! 예, 어우 티라노 귀여워.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양이와 티라노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정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잠깐 방금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생일을 준비하면서, 생일 브이앱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는 그러면 고양이일까 티라노일까. 그런데 많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티라노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 팬 여러분들도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 강아지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곰돌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댓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가 그 티라노,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강아지와 곰돌이까지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 티라노에 끼시겠다고요? 곰냥이 맞아요. 곰냥이 처음에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곰냥이라고 동물을 말씀드리긴 했었죠. 티라냥? 제가 티라노와 고양이를 합쳐서 티라냥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쳐서 귀여운 뭔가 그런 단어를 만들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정수야 너는 강아지란다. 이거 봐요 이렇게 되게 강아지 똥 닮았다고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똥 닮았다는 얘기도 조금 들어봤어요. 강아지 똥 저 강아지 똥도 닮고 강아지 똥도 닮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분위기를 바꿔봐서 저의 케이크를 살짝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빰빠밤. 일단 이 케이크 겉면에 저의 악기인 건반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티라노로 되어 있긴 해요 여러분. 케이크가 안 쓰러지겠죠? 여기까지 티라노가 굉장히 귀여운 티라노가 있는데 이게 저의 그 건반 가방에 붙어있는 티라노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와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케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드디어 나이가 22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2 만으로는 21살. 전 아직 21살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정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고요. 아 뭔가 혼자서가 아니지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생일이어가지고 어제가 아니죠 이제 딱 오늘 되는 정시 딱 12시 밤 어제 밤 12시라고 하면 되죠. 딱 이제 숙소에 있었는데 뭔가 되게 기분이 오묘했어요. 전에 맞았던 생일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일단 멤버들이 생일을 챙겨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런 것도 막 뭔가 기분이 다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팬 여러분들한테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신기해가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막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아가지고 저 촬영하는 촬영팀 막 그 제작진 분들한테도 축하를 받고 저희 매니저님들도 축하해 주시고 회사 직원 직급분들도 막 축하해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오늘 얼굴 보면 아주 표정이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승아 긴장해서 그런지 입으로 습이라고 자꾸 하네. 어? 이거 원래 습하는 거 건일이 형 습관인데 왜 내가 하고 있지? 맞아요. 좀, 지금 좀 굉장히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근데 아까 오드가 그랬어요. 하다 보면 재밌을 거라고. 아 촬영이요? 저희 락더월드 팀이요. 그 제작진 분들한테 축하를 또 받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전 잠깐 댓글을 보고 있을게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서 잘하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여러분. Your birthday cake is so cool. 맞아요. 저도 와가지고 케이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 오, 인도네시아에서 생일 이벤트 중이에요. 대박이다. 케이크를 원하세요? 좀 이따가 저랑 저희 멤버들이랑 먹을 거예요. 저는 케이크 또, 아! 맞아요. 케이크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또 매니저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또 사다 주셨거든요. 그 쿠키 앤 크림 케이크.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저희 멤버, 저희 숙소에 있는데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아! 정수 착장 자랑해줘. 아 어떻게 또 제가 오늘 신경 쓴 걸 또 아시고. 제가 처음으로 이 모자를 사봤는데요. 이거 원래 너무 뭔가 좀 저한테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두려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건일이 형이랑 오드랑 같이 쇼핑을 했었거든요. 가가지고 딱 써보라고 해가지고 썼더니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칭찬을 막 바람을 막 마구마구 불어줘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쓰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정수의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여봐야겠죠? 자,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초가. 빠밤. 보이십니까? 저도 이거 보고 한번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초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고. 자,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 같이 생일 축하 송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할게요.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아, 그 입 밖으로 빌까요? 네. 네 속으로? 입 밖으로 해주세요. 입 밖으로요? 저요? 입 밖으로 불면 돼요. 네. 아까 속으로 한번 소원을 빌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네? 아, 뭐. 입으로 한번. 입으로? 아, 그러면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사랑하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멤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희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회사 식구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사랑해요. 고양이도 너무 좋고요, 강아지도 너무 좋고, 곰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거 할래요 저는. 근데 멤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아까 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긴 했거든요. 저 네 개가 있어요. 티라노, 그다음에 고양이, 그다음에 강아지, 그다음에 곰돌이. 곰돌이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네 개가 뭐라고 까먹었어. 피라노래. 티라노, 티라노, 고양이, 강아지, 곰돌이. 저는 티라노요. 건일이 형 티라노. 저도 티라노 할래요. 왜냐면 지금까지 티라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디에서도 티라노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 맞아. 저희 기소성이 있는 동물은 있는데 말씀은 없었어요. 티라노 없이도 고양이는 뭐 늘 많지만 티라노는 지금까지 없었다. 티라노 이걸로 근데 뭐 봐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부분이 그러셨는데 고라노라고 하셨거든요. 고양이가 티라노라고 하셨어. 근데 저희 회사 분들도 말씀해주신 게 티란 양도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티란 양도 저 되게 좀 많아요. 곰냥이도 있고 티라냥이도 있고 그냥 여러분 이게 꽂을 수 있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훨씬 마음 편하네. 그러면 이제 갈까 이제? 갈까? 역시 멤버들 있어야 돼. 오락가락 하지 않아 우리. 오케이 예쁘다. 검은 것만 하나만 떼먹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커팅식을 한번 해볼게. 아아 너 왜 받아줘? 뭐가 잘했어 이랬어. 빌런이다. 그거지야. 에이. 너 오늘 이런 BF 해야 돼. 하고 싶었어. 이렇게 많이. 그 콧구멍에 좀 안 내주지. 이렇게 많이? 근데 맛있어? 달라도 돼요. 근데 달달한데.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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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안 좋은데. 음량 아 어쩔 수 없죠. 이건 피부에 안 좋은데. 자 그럼 조심히 내 발라줄게. 야 뭐야 이거. 야. 쿠키야? 초콜릿인가? 초콜릿 같아. 형 꼬리 붙여 먹어. 꼬리 붙여 먹어. 아 근데 이거 형 머리 붙여 먹어. 꼬리 귀여워서 못 먹겠다. 그냥 앞에서 이렇게. 형 머리파야 꼬리파야. 나? 여러분 붕어빵 먹을 때 어디서 뜯으세요? 저는 머리요. 겉에 튀김이요. 저는 머리요. 겉에 튀김. 아 바삭바삭. 그 남은 거. 그것도 먹어야지. 그게 아닌가? 너 좀 배워. 그거 먹고 나서 잠깐만. 먹고 나서? 머리 꼬리지. 야 너네. 야 수염처럼 이제 남는 거 아니야? 지워진다. 좀 남아 근데. 괜찮아. 모자랑 잘 어울려. 저는 붕어빵 머리부터 먹어요.
왜요? 정석대로 먹어요. 어, 좀 또 그게 정석이에요? 어? 나는 나도 머리부터 먹는데 꼬리부터 먹으면 괜찮아. 마지막에 머리만 남아있는 붕어빵이 되게 좀 불쌍해 보이네. 아 맞다 형 되게 감수성 예민하구나. 그래서 그냥 잠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케이크를 잘라볼게요. 오케이 그, 오, 설마 저 티랑 다 친다. 자 손 다 손 다 넘어와. 어. 다 같이 내 팔 잡아. 지금 내 팔을 잡아. 정수형은 중요하잖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야, 야, 나는 봐야 될 것 같아. 정수형은 중요하지 않다. 예쁘게 알았어. 야 맛있겠다. 오야 되게 잘 썰린다. 뭔가 뭐 자르는데 어. 되게 맛있게 스무스하게 맛있게 자른다고. 우와. 스무스 라이. 형 티라노가 녹고 있어요. 아 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지금 한 입에 먹어. 너 먹고 싶지? 먹어 지금. 입 다쳤다. 너 먹어. 입 다쳤다. 아니야 뭐야? 딸기 케이크. 이게 제가 아니. 방금 들었는데 어. 라즈베리 맛이 나. 오 라즈베리. 처음 먹어봐요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뭐지? 나도 몰라. 라즈베리 라즈베리 안다 오돌토돌하게 어 조그만 거 먹겠지? 오 자, 우와 여기는 이쪽에 하나 여기였으니까 여기 피었 어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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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 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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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솔이네 파솔 다음에 파 파샵 솔 솔 저는 이쪽에 하나 시도 그 여러분 하나씩 다 줘요? 그냥 나는 이거만 돼 주세요 포크 포크도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너는 난 주나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줄까? 여기 위에 있는 거 먹을게요. 한입만. 어디 먹고 한입만? 안 먹을 때 뭐 해줄까? 나도 포크 줄까? 건일 형이 안 먹는 데는 안 된다. 나는 못 먹겠고. 나머지 두 조각은 우리 건가? 아니 두 조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남았어요. 저 하나 먹을 거고요. 네 개 여러분 거. 그 한 입에 다 드셔야 돼요. 맞아요. 한 입에 넣는 거. 네, 딸기. 볼 거예요. 맛있어! 잠깐만 여섯 명 다 같이 캡처 타임 해달래요 캡처 타임 잠깐만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하고 잠깐만 그 여섯 명 이렇게 짜르르 모여봐요 어 어떻게 오늘 내 생일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지 그래. 그 여기 이렇게 여섯 명 쫙쫙쫙쫙 다 모여봐 오케이 승민이 와봐 근데 뭐 내가 내가 하나씩 가해 너 코 내려 잠시만요 야, 이거 검은색 일로 와 아, 와! 알지? 됐어. 감사합니다. 너 이빨 뭐야? 살려줘. 설마 나도 그러냐? 야. 자, 승민 일로 와. 이빨 아, 너도 이빨 조심해라. 됐어. 남고 있지. 자, 여러분. 캡처 타임 할게요. 너무. 울지 마. 여러분, 2에요, 2. 울지 마. 자. 웃으면 안 돼. 그 케이크 먹은 사람 웃지 마. 일단, 저기, 저 카메라 보고 캡처 타임 한번 하고 우리끼리 울지 마. 집중! 자, 캡처 타임 한번 할게요. 이빨 보이면 자, 자, 여기 보고 일단 가족사진 가족사진 찍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다음 하트. 하나, 둘, 셋. 오케이. 락돌도 할까? 여기서? 오케이. 락돌도 하나. 락돌. 여러분 구독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자유 포즈. 자유 포즈? 어. 아. 난 빠질게. 난 빠질게. 침 흘릴 거. 아 나. 나 다음 내 생일인데 나 그만 가고 싶냐 왜 이렇게? 야 근데. 어, 그때 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날 먹고 얘는 왜 날 패? 들어봐. 야 우리 웃으면 안 돼. 우리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웃지 말라고. 나도 안 돼. 우리 이빨 보이면 안 돼. 오케이. 말할 때 입 가려. 치아가 몰침대 방송이다. 그랬어요. 아 치아 뻔해. 어이 나 되게 큰일 났네. 야 뽀뽀 어쩌다 시작했니? 나 아직 안 먹었어. 먹으면 안 돼요. 뽀뽀 한번 더 이제 먹지. 안 쪼고 먹어야 안 쪼고. 어 뭐야? 이빨. 왜 나한테 다 그러지? 이상해졌어. Happy birthday, thank you. 그럼 나도 이제 먹을게. 아, 그럼 나 초코 그 까만색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까만색 먹어봐, 근데 맛있어. 안 돼. 야, 근데 너 점심은 너 좀 심해 지금. 라즈베리 케이크예요, 여러분. 그래? 아니 잘 안 지워진다. 이게 이거 잘 안 지워져. 좀 이따 물로 닦아야겠다. 옷이 떨어졌어. 괜찮아. 알았을게. 나 휴지한 것만. 지금 뭐 말할 때 딱. 나 휴지 안. 그래서 이거 원래 이렇게 너 다 같이 오면 뭐 했니 우리? 자, 뽀뽀했지. 승민 씨.
한번 네. 생일 소감을 좀 발표해 생일 소감. 아, 아까도 막 얘기하긴 했는데 아, 24살 됐어. 아, 네. 아, 24살. 예? 와우. 형제 나이도 몰라요? 미래 왜 한 살 차이로 만드는 거야? 너무 내 사실이 들어갔다. 너무하다. 22살이 된 그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근데 사실 막 22살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생이라는 거에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저 어제도 진짜 늦게 잤거든요.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해주는 그거 게시물 보느라 그냥 좀 뭔가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정수를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 지하철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정수 광고가 보여가지고 맞아. 찍어서 막 정수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정수씨 기분이? 저 진짜 그냥 진짜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멤버들한테만 축하받았던 작년도 있었는데 부럽다. 축하 안 해준 멤버도 있었어? 나 축하해줬지. 미안해. 야 너 여기 와서 빨리 마사지 우리 다 같이 축하했는데 오늘 마사지 너 생일 선물이고 생일, 아! 생일 선물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 어. 여러분 벌칙이야? 생일 선물 저 두 명한테 받았거든요. 누군지 알 맞춰보실래요? 이젠 세 명이야 형. 너 오늘 왜 이렇게 뽀뽀를 많이 해? 네 명이다. 야, 그만해. 네가 지금 원래 뽀뽀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맞지 말라고! 어. 내가 뽀뽀할 때는 싫어하는 이유 왜 그래 근데? 좀 서운하네. 뽀뽀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 그래서 내 선물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 누가 봐도 이 형 한 명이다. 아, 진짜. 누가 봐도 아, 멋진 한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정답! 오드와 건일이 형 정답! 아. 근데 선물을 둘 다 옷을 해줬어요. 근데 둘 다 흰색 옷을 입었고 사실은 원래 이 안에 옷이 흰 티가 그걸 입을라 했는데 오늘 아침 점심에 주현이랑 준환이랑 그 감자탕을 먹다가 흘렸어요. 어? 누구 옷에 누구 옷에 흘렸죠? 예민하다. 그래서 그냥 그래 생각해 보니까 둘 다 선물을 줬는데 하나만 입고 오는 건 좀 그렇다 생각해서 혹시? 아예 제 걸 입었습니다. 혹시 퐁퐁 처리했나요? 퐁 그거 하나 네. 물들거든요. 야 그럼 저 오늘 집 가서 할게. 나 몰랐어. 괜찮아. 오드 해줄 거야. 그니까? 생일인데 해주는 거야? 생일인데. 그럼! 그럼! 너 많이 늘었다. 강원이 생일 선물 잡아야죠. 오케이, 강원이 생일 선물 해줄 거 너는 뭐 해줄 거야? 저 오늘 밥 사드려. 와, 아, 맞아. 맞아. 아니. 아, 정수 그거 까먹었어? 아니, 아니. 까먹었다고? 실망하겠다. 에이, 오케이. 얘기할 거예요. 생일이야. 아, 원래 제가 밥을 사주려고 애들 데려가서 내가 밥 사줄게 나가자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신발 신고 있는데 네 개성 알려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신발 신고 있는데 그래서 카드 이렇게 가져갔더니 어 준환이가 자기 카드를 쓱 빼가지고 나가더라고. 멋있었어. 진짜 멋있긴 했어. 맞아, 좀 멋있긴 했어. 나 신발 좀 일부러 늦게 갈아 신었어. 오, 야 너무. 어, 일부러 신발 그냥 나갈 거야. 가서 불고기 전골 시킬까? 네. 어떤 생일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 가원이가 좀 뽀뽀해요. 아, 아 나는 우리 옷은 너 안 해줬잖아 방금. 우리 저희 옷 붙였어요. 아 괜찮아. 아 옷도 좋죠. 아 너 진짜 심각해. 너 진짜 심각해. 오늘 할머니 봤습니다. 너무 괜찮아. 너 얘네 둘이 좀 심각해. 1탈입니다. 원래 원래 여기 이렇게 오면 우리 뭔 얘기했어 항상. 이랬어. 이런 얘기. 항상 이랬어. 여러분. 그 궁금하신 거 빨리 지금 물어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다 대답을 드리죠. 아니 여러분, 아 너네들은 아니 우리 멤버들은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면 생일이니까 정수한테 궁금한 거요? 하고 싶은 말이나? 지금까지 저, 받은 거 이걸로 특이 또 선물 있어요. 이걸로요? 지금 준환이 말하고 있는 거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지 마. 뭐라고?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특이한 거. 생일 선물? 정수 특이한 생일 선물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되게 많은 정수가 이제 되게 그 작년 생일 때 선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 제가요? 너 막 그 막 택배 막 엄청 오지 않았었나? 누구 생일 아닌가? 형 와 무슨 기억이에요? 아니야? 아니 얘 그 막 그 고민 형도 오고 그 친구 그 아 맞아요 제 그 연습생 때 같이 연습하던 친구한테 어. 그 어떤 거 어떤 고민이요? 고민 형 그 근육 이따만한 고민 형 얼굴 이만한 얼굴 요만한 거 그거 저의 그거 있어요 제 침대 몇 번 나왔나 영상에? 맞아 몇 번 나왔었어.
그것도 정수 닮았다고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닮긴 했어. 안돼. 요새 근육이 좀 빠져서 안 닮긴 했어. 안 됐다. 이거 이거 다 먹어. 어? 이거 다 먹어. 다 먹으면 더 없어지지 않나? 다 먹으면 아 지방이 떨어져. 얼굴도 다시 맞지. 여러분, 저 그 별명도 너무 좋았어요. 믿고 듣는 명창 고양이. 명창 고양이. 이제 뭐지? 맞죠. 이제 고양이 아니고 뭐지? 안돼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기로 했어. 근데 나는 내가... 티라노가 좋은 게 나도 뭔가 없어. 그 우렁찬 그 공룡의 그 목소리가 있잖아. 아아 이게 공룡이야. 너 안돼 너 안돼. 이제 뭔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공룡이 불을 뿜진 않지만 뭔가 진짜 귀엽게 너가 노래 부를 때마다 막 불이 나오는 그런 것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오, 나의 그치 그 그거 그 편집해서 불려줘. 어 누가 승민이가? 아니 뭐 정수형 얼굴. 정문이 모델한테 편집해주는 거야. 주현이 전문이잖아. 티라노에도 동생 얼굴 이렇게. 어, 아, 생 맛있다. 곰냥. 곰냥이도 근데 맞긴 해. 다 좋아하시. 내가 부으면 살짝 곰 닮긴 했거든. 곰냥 곰냥 터질 것 같아. 나 무서워. 뿡. 정수에게 궁금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용가리? 티라냥. 티라냥은 그러면 공룡 얼굴에 고양이 귀를 합성해야 되는 건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하시잖아. 너무 귀여워. 네 개 다 하라고요? 아 그래 좋아요. 다 해. 향수처럼 하고 싶어. 아, 맨날. 와 티라노에다 고양이 귀 달자라고 하셨는데. 어? 느낌 있다. 어, 내가 방금 그 말한 거. 그 말했는데. 그냥 얼굴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만 그 아니야. 귀만. 그러니까 티라노 얼굴에 그 고양이 귀를 달자고. 아니면 약간 그 고양이 머리띠 머리띠 씌워놓고. 아 맞아요. 저 강아지 똥 닮았대요. 서로라이. 우리 근데 저번에 오드 생일 때는 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맨날. 근데 그때는 또 거의 완전체 첫 그 그 맞아 너무 신나긴 했어. 너무 텐션. 근데 오늘도 신나. 근데 왜 안 내려가? 아, 이렇게. 어. 이쪽으로 다들 오세요. 안 보이니까 너무 불러서 봐야겠어. 영수 씨 혹시 네. 요즘 관심사는 뭐가 있나요? 이거 살짝 네. 인터뷰인가요? 아, 정수 씨 요즘 관심 아니 팬분들이 정수 씨에 대해 얼마나 많이 궁금해하겠어요. 그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을 제가 육아를 하고 있어요. 육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방 할 수는 준환이 같습니다. 맞아요. 에? 저요? 저였어요. 나 주현이랑 다른데 뭐야? 나 언제 죽었어요? 아니야 사실 네 명 다 육아하고 있어요. 예? 딱히 02년생 네 명? 아 꼬니리. 어 맞아. 아, 승민이 권일이, 말고 권일이 형이요. 권일이. 우리 승민이는 알아서 잘 크고. 아, 권일이는 최사. 25살 하고 단백질 필수. 단백질. 단백질 필수. 프로토. 진이 맛으로. 쇠 줘 쇠. 저희 쇠. 저희 형이 또 사랑을 많이 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심사 뭐가 있죠? 관심사요? 야 관심사? 이력근 문제를? 아! 저 요새 긍정적으로 살기 혼자 챌린지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기?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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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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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런 노래 원래 이렇게 오버랩이었나? 이건 부력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사는 팁 한번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아 근데 너무 진지해지는데 진짜예요? 지금 잠깐만 다 진지 모드 30초 어? 끝 빨리 팁 하나 빨리 내가 그냥 어떤 다른 어? 내가 뭔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걸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 아! 뭐냐면 저 그걸 봤어요 뭐요? 영상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냥 내가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이 되게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귀엽다라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현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해주는 거지. 귀엽다? 귀엽잖아. 좋은 네, 생활의 꿀팁? 지혜네요, 지혜. 생활의 꿀팁? 지혜? 권일이 형도 귀여워요. 이거 혼자 이거 하려고 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형한테 질문한 거야. 드립 질라고 난 계획 있다니까. 예상
답안이 있어. 우리가 그룹 제이라고 해요. 개미 다 30분 전부터 계획해놨다고. 제이 100%. 장난이고. 예상을 예상했다. 영숙 씨 그럼 요즘 가장 즐겨 들으신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저 백예린 선배님 노래 많이 듣는데. 어떤 노래 좋아해요? 저요? 다 진짜 다 좋아하는데 저 요새는 그거 많이 들어요.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어? 아 알아보는데 주현이 오드 생일 때랑 착장이 똑같다고. 맞아요. 형 그거 입고 왔어야죠. 아이고 입고 왔어야죠. 형 너 빨간색 옷 입어줬어야지. 야 우리 이제 남의 생일 때 똑같은 옷 입을까? 빨고 있어. 아, 주현이 형은 약간 예. 그 드레스 코드 얘랑 이렇게 같이 아, 일부러 드레스 코드 맞네. 여기도 맞고 이게 어, 잠깐만 이게 컨텐츠 너 주현아 너 가운데로 잠깐 와. 블랙 이거 이거 뭐야? 아 블랙은 이거 괜찮은데 보이나요 여러분? 체스판 컨셉. 체스판 컨셉. 체스판 주현아 이거 터지면 나 무섭다. 앞에 풍선 아 야 오 이게 있다. 어 근데 오늘 되게 다들 블랙이 화이트 블랙 화이트라서 원래 지성이 가운이 빼고 다 블랙이 화이트. 저거 벗으면 주현아 일어나지 마. 다 맞춰왔죠 저희가. 갑자기 캡처 타임 되는 이 느낌. 어? 저 백예린 선배님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아 진짜? 진짜요? 우와 대박. 어쩐지 우리 정수도 명창이더라. 오늘 밥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저 준한이랑 주현이랑 감자탕 먹었어요. 맛있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미역국 못 먹었다고 우리 아들 걱정하던데. 건일이 형이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요. 어, 그 준비 잘 해놨어요. 그 뭐냐 미역국 라면이 있거든요. 저 어, 진짜 있어 근데. 어, 그거 맛있어? 어, 나 아. 대학 다닐 때 그거 끓여 먹고 그거 맛있어? 엄마가 해준 집밥이 그리울 때 그거 끓여 먹고 났어요. 오늘 살짝 건반 디너리래요. 다들 블랙 앤 화이트여서. 사실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정원이 형 의도 안 했지만 우리는 마음이 맞는 거지. 안 했다. 그래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맞는 거지 우리끼리. 빵빵빵빵빵빵. 우와 하트가 뭐야 100만 100 정말 10만이 100만 더해 나도 눌러. 우리가 더해 반응 우리 것일 수도 있어. 브이앱 너무 좋다. 저도 진짜 브이앱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뭐야 뭐였어요? 아니 형 뭐야. 이런 여유로운 거 너무 좋아. 가장 아름다운 파티와 가장 아름다운 친구들. 아예 감사합니다. 어, 또 이렇게 예쁘게. 건일 형이란다. 정승이 네. 주인공이구나 오늘. 정승이 좋아하는 취미. 오늘 내 생일이야. 취미? 아. 자, 건일이 형. 아. 우리가 정수의 이 소중한 시간을 다 뺏은 것 같구먼. 맞아. 뺏지 나도. 정수야. 이제 혼자 될 시간. 있어서 행복해요. 다시 이제 팬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정수야. 다음에 또 만나요. 나갔네. 뭐 어떻게 다 보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유, 멤버들이 나갔어요. 저는 계속 케이크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는 걸? 아, 왜 룸메이트 바뀌었어? 저희 주기적으로 룸메이트 바꾸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랑 준한이가 거실을 쓰고 있고요. 건일 형이랑 주현이가 앞에 방 그리고 승민 아니 오드랑 가은이가 안방을 쓰고 있습니다. 네 룸메이트는 매번 바뀌고 있어요. 강아지 똥이야. 강아지 똥도 좋네. Happy 정수 Day. Thank you. 아,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의자가 다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의자들이 다 파란색이거든요. 제가 저의 또 최애색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드가
저희 그 인스타에 생일 그걸 올려줬는데요. 그거 파란색으로 꾸며준 게 제 최애색이 파란색이라서 파란색으로 꾸며줬어요. 제가 살짝 쨍한 원색들을 좀 좋아합니다. 파란색. 근데 집에 보니까 옷이 파란색이 많더라고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란색 비니도 있고. 정수 요즘에 본 드라마가 있나요? 저 요새 김요한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그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또 가원이가 굉장히 굉장히 귀 아프게 맨날 보라고 엄청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 봤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손으로 고양이 귀 만들어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아 이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양이 귀. 또 이렇게 또 이쁜 댓글들을 남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떡볶이 진짜 좋아합니다. 매니저님이 가끔 가다가 되게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이 한 음식만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겠느냐. 전 떡볶이 먹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You look beautiful. Thank you. 정숙 미야오. 어떻게 고양이가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전 뒤에 티라노가 있어요. 리트리버? 리트리버도 얘기 들었는데 로제 떡볶이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하죠 저. 근데 저희 멤버들이 로제를 안 좋아해서 숙소에서는 로제 떡볶이를 잘 못 먹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 맞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무엇을 할 것이냐. 살짝 케이크를 옆으로 뒤르고 자 생일을 맞았으니까요. 오늘 편지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편지를 씁시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렇게 또 보이시나요? 여기 공룡이 여기 또 있거든요. 오늘 되게 티라노를 강조하는 정수 생일인데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걸로 전 가겠어요. 티라냐? 여기까지 편지 나눔을 한번 쓸게요. 건강하게 팔찌도 빼고 전 시계는 빼지 않겠어요. 시계는 소중한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전 시계는 빼지 않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2022년 6월 나 아까 6시 26분에 정수시 하고 싶었는데 언제 지나갔대? 아쉬웠다. 아쉽다. 22년 6월 26일 정수의 첫 데뷔 후 첫 생일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왜 감동적이야?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 감사해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을 왜 이래? 응원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저 아직 안 울어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도 있고 팬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좀 횡설수설해도 이해해주세요.
팬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편지를 써주고 싶었는데 지금 뭔가 기분이 살짝 이상해졌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수제 가족들도 너무나도 많은 아 그렇구나 어차피 공개해줄 걸 안 읽어도 써도 되지만 이게 저의 습관입니다. 읽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너무나 많... 그래 잠깐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멈췄네. 아 됐어 뭘 울어.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도 있고 팬 여러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수제 가족들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감사한 분들이 정수의 곁에 있어서 저는 너무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 써서 울컥하는 것 같은데 저 안 울어요. 내가 정수 곁에 있어서 행복해. 저도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막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머리가 갑자기 멍해졌어. 여러분, 저는 새 생일에 너무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보내고 있어요. 오늘을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 정말 멋있는 정수의 모습들 가지 말고 제 옆에 꼭 붙어 있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정수의 행복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이유는 누구다? 정수다. 우리 앞으로도 근데 팬 여러분들께라고 써놓고 왜 멤버들이랑 가족들 얘기도 쓴 거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또 다시 써서 여러분들을 위한 편지를 또 쓸 거니까요. 이건 지금은 여기서 편지를 그냥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봐요. 항상 제가 더 사랑합니다. 아 오늘 참 행복한 날이구만.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정수울님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편지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꾸며보겠어요. 근데 아 안 되겠다. 편지를 하나 또 써야겠어. 이건 좀 아쉬우니까 하트 그려주고 오늘 댓글들이 아주 감동 천지구만.
동수야, 네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 감사합니다. 생일 브이앱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나요? 저 처음 아니죠? 와, 안 돼! 여러분, 전 불 때문에 눈이 아파서 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눈물이 났는데요. 아, 방금 케이크가 키보드 형태인 걸 아셨어요? 이게 끝까지 안 보여서 그랬을 거예요. 저의 악기인 건반을 형상화한 겁니다. 아, 너무 익숙스러워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편지를 짧게 써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로는 아쉬워서 편지를 좀 이따가 더 쓸 거고요.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정수한테 쓰는 편지를 하나 쓰고 싶어서 제가 쓸 건데요. 이거는 그래요, 쓸게요. 2023년 6월 26일 날에 정수에게 정수야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니? 나는 지금 오씨 목이 잠겼어. 2022년에 6월 26일 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지금도 그리고 2023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의 곁에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받은 사람 꼭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지?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울 뻔한 거예요. 정두곤두? 어?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저 정두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두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제가 그 첫 인스타를 올릴 때 해시태그를 다들 이제 뭐 할지 고민을 하잖아요. 하다가 저한테 뭔가 그렇게 특이한 별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정두가 뭐냐? 이제 저의 친동생 있지 않습니까? 친동생이 이제 장난으로 저의 이름을 귀엽게 부를 때, 그러니까 귀엽게라기보다는 장난으로 부를 때 정두라고 불러줬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의 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동생한테 고마운 부분이 아닌가. 오늘 생일에 빌어서 동생한테 고마움을 살짝 전합니다. 고맙다. 잘 지내지? 그래,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됐지만 오늘 오빠 생일이란다. 축하는 해주고 있는 거니? 그래서 축하는 해주길 바란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축하해주던데 너는, 아 너도 그래, 너도 카톡을 보냈더구나. 고맙다.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오빠 몫까지 공부해. 알았지? 오빠는 열심히 음악 할게.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엄마 아버지의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아들의 생일 6월 26일이네요. 저 먼저 저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저 믿고 응원해주시고 막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도 너무 자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더 연락을 먼저 많이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저는 엄마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할 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항상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 앞으로도 엄마 아버지의 멋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편지를 계속 쓸까요? 여러분들은 소통을 좀 더 할까요? 편지를 계속 쓸게요. 아니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네. 이래서 모두가 재밌다고 한 거구나. 정수야 살아줘서 고마워라니. 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걸요. 어머니 아버님 정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못했구나. 이틀 전에 전화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자. 저 그러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세요. 자, 되어야 해. 알았지? 그래, 너 어디까지 썼니? 앞으로 어떻게? 잠깐만. 홍보하시는 거 보내고 있니? 어떻게 뭐라고 써야 돼 나한테? 네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사람이 더해야 돼. 앞으로 너의 그리고 앞으로 너를 더 사랑하면서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2022년에 정수는 긍정적으로 살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 정수야 우리 엄마도 네가 엄청 좋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챌린지를 하고 있어. 지금은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앞으로 그래 매년 오는 생일이지만 매번 너무 더더 감사한 날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정수는 너무 행복해. 나한테 써주는 거구나. 너의 앞으로의 빛날 찬란한 날들을 나도 원할게. 잘 지내. 안녕. 2022년에 생일자 정수. 나한테 쓰는 거라고 글씨를 너무 못 썼구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쓰는 편지는 더 이쁘게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썼냐. 빨리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네가 되어줘서 고마워. 물려. 엑스티널 히어로즈 화이팅! 맞아요 저희 화이팅 해야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땡큐. 정수 과제 열심히 하던 느낌으로서 저는 저는 사실 그 브이로그죠? 그 제가 나왔는지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게 다시 돌려봤는데 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온이랑 주현이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나왔기를 딱 봤는데 하필이면 과제를 하는 장면이 나갔더라고요. 아주 그 못생겼다고 얘기하던 정수. 근데 평소에 집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TV로 또 거실에 사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TV가 있다는 게 방에. 그래서 아주 큰 화면으로 열심히 영화를 보고 과제를 제출했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잘했고요. 브이로그에서 안경 귀여워져. 안경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다음 컴백 자기가 쓴 노래를 내는 게 기대가 돼요. 저 열심히 작곡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쓰는 노래들 항상 낼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회 끝나고 이름으로 이행시 해주신다고요? 오, 기대되는걸. 이건 뭐예요? 내가 너 낳을걸. 그 정도로 좋다는 건. 아! 비니가 좋아, 베레모가 좋아.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가 머리를 손질할 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머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제 머리가 또 승천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로 점점 더복머리가 돼서 그걸 가리려고 비니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니의 취미가 생겼고, 그래서 비니를 이렇게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비니가 이쁘구나 하다가 오늘 이렇게 베레모를 썼는데 베레모도 굉장히 이쁘네요. 앞으로 베레모도 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귀엽다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우리 말이 엄청 빨라지네. 앞에서 막 그만하라고 할까봐 지금 막 다다다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혼식 때 노래 부르는 거 어땠어요? 저 진짜 떨렸어요. 정말로. 저 첫 축가였단 말이에요. 와 진짜 건일이 형이랑 연습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저희가 하는 무대면 망치면 저희 잘못이지만 그 결혼식에서 망치면 이제 너무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잘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건일이 형이 건일이 형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오히려 거기서 힘을 더 얻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배고프니까 카이 케이크 좀 먹을게요. 원래 이런 얘기는 먹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생일이라고 너무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정수야 저 오드인데 우리 컴백 날짜 알려주면 안 돼? 안 돼요. 오드는 컴백 날짜 알고 있을 거예요. 축가 잘 불렀어. 정수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좋아하는 음료수 있나요? 음료수? 저 요구르트 좋아해요. 요구르트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코 이게 계속 있었구나. 굳었어. 정수야 대면으로 꼭 만나자. 저도 빨리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이름 정해줄 수 있나요? 경규 어떠세요? 경규.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경주거든요. 그 엑시너리 히어로즈 집 고양이 이름 정주입니다. 투명한 머리색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 이제 한 거야? 안 찝찝했냐고요? 코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이 묻혀준 건데 뭐가 찝찝합니까? 저는 오늘 뭘 하든 행복합니다. 보라님만 먹방해도 되냐? 아까 가원이가 많이 하던데, 많이 먹던데. 내가 봤을 때 가원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빠졌을 수도 있어 벌써. 와우. 투명 머리는 안 된다고요? 맞아요. 머리가 다 끊어질 것 같긴 해요.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요? 선배님 콘서트에서 널 봤는데 너 정말 동그랗더라. 저요? 저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나요? 아 그렇대요.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아! 투명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저 몰랐어요. 저는 흰색 머리 해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 투명 머리 안 돼요. 저 대머리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대박들이다 다들. 정수야 나 패스. 당신 뺨에 케이크. 맞아요. 애들이 많이 묻혀줬습니다. Love you 정수. Thank you. I love you too. 어떤 머리색을 해보고 싶니? 저요? 저는 파스텔, 살짝 그 파스텔 톤의 하늘색이나 핑크색 해보고 싶어요. 케이크 너의 턱뼈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게 다 보이구나. 제가 좀 이따가 거울 보면서 아예 그냥 세안을 할게요. 저희 피부를 위해서. 투명 머리 하면 당연히 두피 보이지.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아 이래서 브이앱이 재밌는 거구만.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 여러분 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보이스 온리 블랙 VM 그거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래 많이 불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분홍색 예쁠 것 같아.
파스텔 핑크 완전 잘 어울릴 것 같다. 정수 Your cutie birthday boy. 그건 안 된다고요? 자주 와 제발. 저도 자주 올 거 보고 싶어. 자주 올 거예요. Please say ti amo. 보이스 온리 노래. 알겠어요. 약속할게. 라이브 자주 해줘. 저희도 자주 하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책. 제가 부른 산책으로 입덕하셨다고요? 제가 또 백예린 선배님의 또 굉장한 팬으로서 그 곡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연습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오늘 화장했냐고요? 저 아까 케이크로 화장한 거 보셨어요? 지금 사정이 좀 지워지긴 했는데 오늘 생크림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정수의 피부는 바닐라 맛의 케이크 크림을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러게. 커버곡 영상 찍을 계획 있어. 저 꿈이에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올리고 싶어서. 공연장에서 보고 싶다. 저도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보고 싶어요. 티라노를 강조해야 되니까 티라노 하나 들고 있을게요. 아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4개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거 저 확인할게요. 정세이 미아오 플리즈. 시간이 와버렸다. 오케이 그러면 딱 5분만 더 하고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려면 저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멋있는 정수가 되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5분만 더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다가 갈게요. 아 강아지 똥도 있다고요? 5개 오케이! 강아지 똥까지 제가 포함시켜 드릴게요. 고양이, 티라노, 강아지 똥, 곰돌이까지. 어디서 확인해요? 그러게. 이미 멋있어. 감사합니다. 가지마. 저도 안 가고 싶어. 벌써 멋있는 걸. 공룡 없으니까 공룡 가자고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공룡이 유니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공룡이 됐는지는 말씀드렸었나요? 아 말씀드렸었구나.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반을 이제 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이제 그 자세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원래 건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팔을 쫙 펼쳐줘서 이렇게 쳐야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직직히 급급해가지고 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티라노를 닮았다 해서 건반이의 티라노가 되었었습니다. 그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맞아. 초식 공룡 육식 공룡.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전 초식 공룡 같아요 육식 공룡 같아요. 빰 빠범 빰. 공룡이랑 양이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긴 해. 맞아요. 티라냥이 될 확률. 티라냥도 넣었었나? 보통 이렇게 아니 뭐야 위에 막 두 개가 좀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합성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조건 초식이라고요 저? 저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왜 웃으세요? 저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춘식 공룡 같습니다. 춘식이 닮았던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만. 귀여운 얼굴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도 껴줘.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있고 강아지 똥도 있어요. 비주얼은 이미 살벌하게 잘생긴. 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다들 이쁘게 할까? 짱이다. 저라면 이렇게 말 이쁘게 못할 것 같아요.
나 너무 행복하잖아. 저도 정말 행복한데 오늘. 아, 여러분 2분 남았어. 2분 빨리 빨리. Hurry up.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보기에는 귀여워. 정수 주연 뒤에 맞아요. 저희 둘이 노래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응? 많이 연습하고 있다기보다는 각자 연습을 하고 있죠. 둘이 노래를 한번 듀엣을 해서 멋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리고 제가 저랑 주연이랑 둘 다 같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둘이 연습하다가 좀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서로 방 가가지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래요. 티라노 인형 든 공냥이 해줘. 별명 중에 엉덩수는 마음에 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저는 엉덩이를 다른 멤버한테 물려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수를 재봤어요. 저희가 엉덩이 치수를 재봤는데요. 골반 치수를. 저를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게 될 거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저희 팀 엑스트디너리 히어로즈의 엉덩이는 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뽀뽀 날리게 해줘. 마지막에 제가 엔딩을 뽀뽀 날리기로 하고 딱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가도록 할게요. 1분 1분 hurry up. 왜 쟀냐고요? 저희 그 살짝 이게 재미로 어깨 넓이가 누가 넓고 뭐 이런 거 재다가 이제 골반도 쟀거든요. 아! 참고로 어깨는 제가 제일 넓습니다. 건희령을 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살짝 이제 다시 열정이 타올라서 운동을 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엉덩수 왜 전해줘? 아, 엉덩수 제 별명은 맞는데요. 엉덩이 찐 엉덩이는 물려줄 거라서. 이렇게 브이앱에서 엉덩이 많이 얘기한 아이돌도 처음이시죠? 아 맞다, 생일 단독 캡처 그걸 안 해. 내 얼굴이 이렇게 까만색이 있는데 아까 미리 캡처를 할걸. 아쉽다.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아예 이렇게 묻은 거 코 이거 하나 붙이고 이렇게 그냥 캡처할게요 혼자. 괜찮죠? 일단 또 오늘 행복한 날이니까 정수 해피 버스데이 증명사진처럼 안녕.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네. 또 보고 싶은 포즈 있으신가요? 엉덩수 유래요? 건희령이 지어졌습니다. 아 아닌가? 모두가 지어졌나? 이렇게. 어 끝났어. 2022년 정수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정수의 생일 브이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저 진짜 재미있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고 시간이. 그리고 진짜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를 받아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제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준다는 사실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까지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오늘 생일을 기점으로 여러분한테 에너지 진짜 많이 받았으니까 이 에너지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멋있게 짠하고 등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오겠습니다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뽀뽀를 먼저 날려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티라노를 많이 달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티라노 포즈도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티라노 포즈를 하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뽀뽀 먼저 날리고 여러분 감사해요. 정수의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